TV의 김나나입니다. 최근 저희가 계속 화장품을 시리즈로 올리고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시죠? 아,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랑, 많은 칭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아이템, 더 기가 막힌 아이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다 보니 저희가 시리즈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 이 눈가주름 어쩔 거예요? 이 팔자주름 어쩔 거냐고요?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로 그거! 바로 그걸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누구나 좋아하시는 아이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이크림은 더위치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크림 만들기 키트를 이용을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할지, 얼마나 쉬울지 기대가 되시죠? 아이크림 30ml가 무려 5개! 5개나 만들어진다고요. 눈가도 바르고, 입가도 바르고, 목도 발라서 주름 따위 나한테서 바이바이, 안녕, 잘가. 요런 아이크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잘 차리시고 눈크게 뜨시고 단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이크림 만들기 키트에도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거든요. 설명서를 보시면서 천천히 만들어 보시면 아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로션, 영양크림,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아이크림. 이렇게 마녀나나TV의 화장품 시리즈를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아실 거예요. 유상층, 수상층, 그리고 후층.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는 것쯤은 이제 좀 아실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아이크림도 유상, 수상, 후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유상은 기름층, 수상은 물층,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넣는 후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상층을 하나의 비커에, 수상층을 다른 비커에, 그리고 합체, 그리고 나중에 후청.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크림의 유상층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세라마이드입니다. 세라마이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 피부에 들어있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피부 중에서도 표피 중에서도 체외곽인 각질층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거는 세포 간 지질,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워주는 지질, 즉 기름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거의 대부분 한 40에서 5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을 구성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벽돌을 쌓는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 벽돌이 바로 각질 세포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벽돌을 그냥 차곡차곡차곡 쌓기만 한다면 우리가 가서 그 벽돌을 툭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벽돌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지겠죠. 자, 그런데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바른다고 상상해보세요. 벽돌 위에 시멘트, 벽돌, 시멘트, 벽돌 이런 식으로 쌓아서 굳힌다면 나중에 벽돌을 가서 퉁퉁 치더라도 절대 벽돌이 무너질 일이 없죠. 자, 그러면 바로 그 벽돌이 각질세포, 시멘트가 바로 얘 세라마이드입니다. 그러므로 세포와 세포 사이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세라마이드는 뭐 눈가에 주름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수분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들도 하고요.
특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아토피성 피부염이 심한 분들한테는 세라마이드를 권해드립니다. 세라마이드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라마이드가 들어가네요. 유상층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바로 로즈힙 오일입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색깔 보이세요? 오, 뒷 배경 때문에 색깔이 그냥 확실히 보이네요. 좀 진한 오렌지 색깔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건 로즈힙이라고 하는 오일이에요. 로즈, 장미, 힙, 엉덩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장미랑은 조금 다른데요. 뭐 대부분은 야생 장미라고도 하지만 찔레꽃과에 속하는 바로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로즈힙이라고 하는 열매 자체가요. 이렇게 하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엉덩이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장미 엉덩이 요런 뜻으로 많이들 쓰거든요. 근데 이 로즈힙이 요 색상만큼 영양가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A, 비타민 C 이런 성분들이 같이 녹아들어 있고요. 또이 로즈힙을 가지고는 화상 입은 사람들한테 쏙 발라놨더니 원래 피부 상태로 거의 돌아오더라 해서 피부 재생에 짱! 심지어 얼굴에다 이렇게 발랐을 때 피부가 정말 환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로즈힙을 넣어가지고 아이크림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물과 기름은 전혀 섞이지 않죠. 그래서 물과 기름을 섞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화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화제 안에 유화제만 들어있는 건 아니네요. 유화제 안에 비타민 E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향도 들어있는데 이거 로즈 향이 나는데요? 로즈 우드라고 하는 아로마 오일과 로즈 제라늄이라고 하는 아로마 오일이 들어있는데요. 이 로즈가 들어가 있는 아로마 오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탄력, 수렴, 요런 데 좋습니다. 그래서 모공을 수축시키고 얼굴을 그냥 탄력 있게 올려주는 데 만들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상온 유화제, 비타민 E, 그리고 아로마 오일이 들어있습니다. 수상층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하이드로 젤입니다. 화장품에 크림 제형을 만들어주는데 꼭 필요한 재료죠. 그리고 수분감을 주는데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하이드로 젤이 들어가네요. 수상층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재료는 바로 글리세린입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보습제죠. 그래서 글리세린이 들어가네요. 아이크림 만들어서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써야 되니까요. 천연 보존제 그린 PS가 들어갑니다. 아이크림의 주름 개선은 나한테 맡겨라. 바로 요 펩타이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펩타이드는 별명이 좀 있어요. 보톡스 펩타이드라고 불리는데요. 실제로 보톡스가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보톡스처럼 주름 개선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뜻으로 별명이 보톡스 펩타이드예요. 그래서 피부에 들어가면 주름 개선, 피부 재생 이런데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톡스 펩타이드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크림 제형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건데요. 제 어시스트가 들어가서 크림의 제형을 만들어줍니다. 화장품을 만들기 전 살균과 소독 잊지 마세요. 먼저 손 소독하겠습니다. 에탄올 스프레이로 소독할 때 호흡기에서는 멀리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유상층은 작은 비커에, 수상층은 큰 비커에 넣어줄 건데요. 유상은 유상끼리, 수상은 수상끼리 각각 넣어서 잘 섞어줄게요.
그리고 유상을 수상에다 넣고 저어줍니다. 이렇게 유화를 시켜준 다음에 후첨을 넣어서 쫀득한 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유상층의 첫 번째 재료, 세라마이드 10ml가 들어갑니다. 영양가가 듬뿍 들어있는 바로 이 로즈 힙 오일을 넣어줄게요. 로즈 힙 오일 10ml 들어갑니다. 요 색상이 서로 섞이면서 아주 예쁘죠? 이렇게 섞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유화제, 그리고 산패를 방지하는 비타민 E, 그리고 피부 탄력에 굉장히 좋은 로즈우드와 로즈제라늄, 이렇게 믹스된 유화제를 넣어주겠습니다. 10ml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유상층에 모든 재료를 다 넣었다면 이제 잘 섞어주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수상층을 진행해 볼 건데요. 수상층에 하이드로제 100ml 들어갑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글리세린 10ml 들어갑니다. 제조일로부터 사용기한 6개월 늘려줄 수 있는 그린피에스 천연보존제 10ml 들어갑니다. 피부 주름 개선에 굉장히 효과적인 보톡스 펩타이드 10ml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수상층이었어요. 수상층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천천히 잘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면 오, 원료들이 사실 하나도 안 섞이고 칭칭이 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유상은 유상끼리, 수상은 수상끼리 섞었다면 이제는 유상을 수상에다 넣어볼게요. 기름층을 수상층에다가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두 가지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천천히 잘 섞어봐야겠죠? 자, 이렇게 물과 기름이 섞이게끔 해주는 역할하는 재료가 바로 유화제입니다. 유화제 때문에, 오, 보세요. 오, 완전 물과 기름이 섞이면서 우유빛으로 변하고 있죠? 유화제 때문에 이렇게 우유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섞어볼게요. 물과 기름이 따로 놀지 않도록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서도 보시면서 기름하고 잘 섞여있나? 예, 보시면 되고요. 잘 섞였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후첨! 젤 어시스트 10ml를 넣어줄게요. 잘 저어보겠습니다. 자, 젤 어시스트가 들어간 다음에는 약 1분에서 2분 정도는 저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쫀쫀함이 오래 갑니다. 이렇게. 굉장히 막, 젓기가 힘들 정도가 됐어요. 완전. 그쵸? 보시면. 자, 이렇게 1분간 저어주세요. 적어도 1분간. 젤 어시스트를 넣고 나서는 약 1분에서 2분 정도 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 이거 보이세요? 완전 이 쫀쫀함
기가 막히죠잉. 게다가 냄새가 너무 좋네요. 이 향기. 자, 1분간 저었더니 딱요 느낌 보이시죠? 오, 마요네즈 느낌이네요. 와. 자, 이제 용기에 담아볼게요. 아, 진짜 먹고 싶네요. 너무 예쁘기도 하고, 와, 맛있어 보인다. 먹고 싶다. 먹고 싶네요. 안 돼! 삐삐 양보해야 돼. 이러는 거 아니야. 자, 뚜껑 닫아볼게요. 스티커에 제조일자 쓰셔서 붙이는 거 알고 계시죠?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렇게 아이크림이 5개가 완성됐습니다. 이야! 이렇게 만들기도 쉬운데 피부에 사용해보면 정말 피부가 하실 거라니까요. 지금까지 아이크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V가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